1931년 뉴욕시에서는 전대미문의 대범인 검거작전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흉악한 살인범인 쌍권총 크로울리가 애인이 아파트에 몸을 숨겼다가 수주간에 걸친 수색 끝에 경찰에 포위당했습니다. 뉴욕의 고급 주택가인 웨스트엔드 거리는 1시간 이상 권총과 기관총 소리로 요란했었습니다. 크로울리는 경찰관들을 향해 쉴 새 없이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크로울리가 체포되었을 때 당시 경찰국장은 이 쌍권총 사나이는 뉴욕시 역사상 가장 흉악한 범인 중 한 사람으로 아주 하찮은 것에서도 간단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쌍권총 크로울리는 자기 스스로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경찰과의 대치 중 관계자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로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나의 가슴 속에는 온화하고 다정한 마음이 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부드러움이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쌍권총 크로울리가 결코 자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로울리 같이 교도소 내에 있는 악질적인 죄수들 모두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판이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비판에 의해서 우리들은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종종 원한을 사게 됩니다. 비판이 불러일으키는 원한은 직원들과 가족, 친구들이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러면서도 비판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남의 결점을 바로잡아주고 개선시켜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는 섣불리 남을 개선하기보다는 이득이 많고 훨씬 더 위험이 적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에게 원망을 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다루는 경우 상대를 논리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는 감정의 동물이고 심지어 편견에 가득 차 있으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칙, 비난이나 비평, 불평을 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두 가지 동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즉, 성적인 욕구와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 욕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과 장수, 음식, 수면,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내세의 생명, 성적인 만족, 자녀들의 행복,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 이상의 모든 욕구는 대개 충족될 수 있으나 좀처럼 만족될 수 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링컨은 모든 사람은 칭찬 받기를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성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에 대한 욕구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사람들은 각박한 현실 세상에서 거부당해 자기 중요감을 상실했을 때 환상의 세계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실제로 미쳐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중요감을 얻기 위해 실제로 미쳐버릴 정도로 그것을 갈구하고 있다면 사람들을 정당하게 평가해 줌으로써 우리들이 어떤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실업계에서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인 찰스 수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들 최고의 가능성을 개발하게 하는 방법은 격려와 칭찬입니다.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것만큼 인간의 향상심을 해치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결코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결점을 들추어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마음에 들면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우리의 장점이나 욕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고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칭찬을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아끼며 평생을 두고 되풀이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두 번째 원칙,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낚시꾼들은 낚시하러 갈 때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고기 앞에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매달지 않고 지렁이나 메뚜기를 들여놓고 자 맛있게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영원히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서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의 강한 욕구에서 생긴다. 따라서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장차 리더가 되려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라는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앤드루 카네기는 사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기회가 따릅니다. 인간관계의 세 번째 원칙, 다른 사람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잭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참고하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합니다.